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쇼핑을 한걸 같이 뜯어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최근에 산거몇 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뭐 특별한 걸 뭔가를 샀다기보다는 그냥 좀 일상을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지고 왔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요 발렌티노인데요. 제가 박스는 다 뜯어버려가지고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발렌티노 가방이고요. 사실 처음에 이 가방을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보고 나서 아, 그냥 이거 반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이즈가 이렇게 제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실용성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도 실용성이 그렇게 없어요. 가방을 열어보면 지금 제가 발렛비 하고 남은 돈 이거를 빼면 요게 전부예요. 그래서 휴대폰도 안 들어가고 립스틱 몇 개, 그리고 요런 현금 몇 개, 딱이 정도만 들어가는 정말 실용성 없는 그런 가방이고, 그리고 이게 약간 가죽이 뱀피 같은 그런 느낌의 가죽인데 그렇게 엄청 뭐 퀄리티가 좋고 요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약간 퀄리티가 별로 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아, 그냥 이거 반품해야겠다고 이렇게 던져놨던 그런 가방이에요. 제가 밖에 나가려고 준비를 막 하다가 아, 가볍게 가방 들고 가고 싶은데 뭐 가방 들 만한 게 없나? 이러다가 그렇게 막 찾아 보다가 이게 딱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가방을 크로스로 맸는데 구성이 너무 코디가 쉽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딱 이런 느낌? 되게 괜찮죠, 여러분? 또 이런 느낌으로 드니까 정말 휘뚜루마뚜루 어디에나 코디가 쉬울 것 같아서 그날 아 그냥 이거 환불하지 말고 들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하고 나가게 됐는데 정말 이제 뭐 강아지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친구를 만나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어디 미용실을 간다든지 그런 가벼운 모임에서 이거를 그냥 들고 다니기가 정말 정말 편해서 의외로 예. 잘 들어질 것 같아서 환불 안 하고 킵을 한 아이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발렌티노라고 써 있는 거 말고는 특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사진에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뺄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좀 짧게 메고 싶으면 요거를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게 메는 것도 가능하고. 줄을 바로 그냥 이거랑 바로 연결해서 요만큼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정말 코디하기 편하고 너무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신기했던 게 가죽이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되게 약간 빈티지스럽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이 가방에 뭔가 하자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다른 가죽들도 다 이렇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발렌티노인데요. 사실 제가 발렌티노 가방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제가 평소에 휘뚜루마뚜루 그냥 막 밖에 나갈 때 편하게 메고, 이 옷, 저 옷에도 코디가 잘 되고, 이런 가방을 보면 의외로 다 발렌티노더라고요. 뭐 샤넬이나 이런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 뭔가 갖춰진 날 입어야 될것 같고 그런 부담스러움이 있는데 발렌티노는 그냥 편하게 좀들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비닐에 포장이 돼서 왔고 이거는 제가 사고 한 번도 개시를 안 해서 이렇게 발렌티노 뭐 여기 택 같은 게 붙여져 있고 사실 이 디자인은 많이 보신 락스터드 가방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샤넬 같은 경우는 샤넬 가방 이런 거는 정말 막 조심해서 메야 되고 샤넬 가방 메고 지하철 타고 저 이러기 좀 무섭거든요. 가방에 이렇게 막 긁히고 이럴까봐. 그럴 때 조금 편하게 멜수 있는 대안책이 이 발렌티노인 것 같아서 디자인도 좀 샤넬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됐고 메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지 않나요? 이거를 이렇게 뜯어서 내부는 별거 없어요. 그냥 요런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같은 것도 여기
안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새거라서 요거 아직 안 뜯었는데 뜯기 좀 아까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가 사실 길이 조절이 되는 모델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길이를 조절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이렇게 열어서 얘를 뭐 이렇게 한번 감아서 이렇게 하면은 줄이 짧아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좀 들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숄더로 매도 되는 그런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하게 굉장히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라서 사게 됐고요. 요게 단점이 이렇게 만지면은 손이 되게 아파요. 락스터드가 정말 제대로 락스터드인 그런 느낌입니다. 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팬디인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크로스 가방에 엄청 빠져있어요. 왜냐면 크로스 가방이 뭔가 제가 옷을 입는 스타일 대비 코디도 좀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두 손이 편한 게 저한테 요즘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숄더백 이런 거 약간 불편해서 크로스를 되게 선호를 하는 그런 요즘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가방도 또 크로스를 제가 샀습니다. 지금 세 개가 다 크로스예요. 네, 팬디에서 이런 가방을 샀고요. 이거 역시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들려고 샀어요. 근데 아까 그 발렌티노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좀 더 캐주얼하고 영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좀 정장 같은데 더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 가죽이 스크래치에 진짜 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고급스러운데 좀 얘는 아껴주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크로스백입니다. 요즘에 팬디가 좀 예쁜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거 역시 아직 게시를 안 해서 이런 게 붙여져 있고, 여는 모양은 이렇게 해서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품질 보증서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카드를 4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방이 좀 작다 보니까 지갑 없이 카드만 넣어서 다니라는 그런 배려의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끈 조절이 가능해요. 여기를 보면 여기 이렇게 끈에 팬디라고 되어 있는 이게 있고, 구멍이 슝슝슝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끈 조절을 해서 좀 길게 메고 싶으면 늘어뜨리고, 짧게 메고 싶으면 짧게 조절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매도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구두를 보여드릴 건데, 이 구두는 이름이 뭐더라? 제가 이름을 잘... 이 구두는 지안 비토로시라는 브랜드고요. 이렇게 왔어요. 이탈리아 브랜드고, 이 상자를 열면 이렇게 구두 그 가방이 들어있고, 이렇게 열면 네, 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보고 진짜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라고 생각을 했던 정말 제 스타일의 샌들이에요. 이게 38 사이즈, 제가 37 사이즈라서 사실은 제 사이즈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였는데, 다행히 저한테 잘 맞아서 바로 구매를 했죠. 굽은 제 생각에는 솔직히 한 8c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편한 굽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인어공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발 예쁘게 해주는 그런 신발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이 신발을 사게 됐습니다. 이거 신은 거 어떻게 보여주지? 신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착샷은 이따가 제가 카메라를 직접 들고 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신발인데 이 신발도 역시 제가 브랜드를 보고 산 게 아니라서 피에르 하르디라는 브랜드고 이탈리아 브랜드래요. 이것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버스트백이 있고요. 짠!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를 짠! 이렇게 호피 샌들이에요. 짠! 이런 호피. 굉장히 섹시한 느낌의 호피 샌들이고 이거는 37 사이즈 정 사이즈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굽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쿠션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슬링백 구두는 여기가 쨍쨍하지 않으면 발이 헐떡거려서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쨍쨍해요. 그래서 절대 발이 이 구두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샌들이라서 마음에 들었고 제가 이 신발이 좋았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사실 저는 좀 발등이 많이 보이는 샌들이 예쁘고 좀 섹시한 느낌이 드는 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두가 발등을 보여주는 그 느낌이 정말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신발을 사고 약간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구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굽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약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흔들거려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굽도 이렇게 멀쩡하게 잘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요상하게 발이 좀 흔들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선은 예쁘니까 네, 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발에 딱 짱짱하게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짱짱한데? 잠깐만. 약간 익숙해질 필요는 있겠다.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굽은 신발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신발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굽은 굉장히 낮은 편이지만 이 발등을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샌들이 제 발을 완전 이렇게 압박을 해서 감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발과 신발이 분리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신발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발등이 시원하게 보이는 샌들을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신발이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이 약간 이렇게 걸으면 좀 발이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알고 샀고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굽은 한 5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를 한번 신어볼게요. 얘는 확실히 굽이 좀 있는 편이어서 신었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좀 인어공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름에 되게 하늘색, 흰색 이런 옷이랑 이 신발 신으면 되게 예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인어공주 같은 이런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굽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라인이 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햇빛이 없는 데서 봐도 예뻐요. 그래서 발은 좀 불편하겠지만 정말 좋은 날 신으려고 짠! 이렇게 구매를 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저희 쇼핑하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